자, 시작하겠습니다. 현 시각 12시 39분. 도사 우지. 스탠바이. 야, 저기 창문 닫혀 있었는데 누가 열었냐? 뭐야 저거? 어? 사람 있냐? 여기? 이거 내가 낮에 오늘 낮에 답사 왔을 때 이거 문 닫혀 있었거든요? 문 열려 있다 지금? 자, 여기는 그나마 지금 건물이 새 거예요. 사람이 주거 했던 공간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밑으로 좀만 내려가면은, 자, 완전 다른 곳 같아. 건물이, 자, 지금 저기 한 동, 두 동, 세 동 같아요. 한 동, 두 동, 세 동. 몸풀이들, 저 입구 먼저 하자. 그래도 저 입구는 내가 1층은 제가 들어갔다 와봤거든요. 이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. 이게 말이 되냐? 야, 이게 말이 돼요? 잠겨 있어. 잠겨 있어서 열 수가 없어. 근데 전 창문, 그럼 도대체 누가 어떻게 연 거야? 아니야, 착각 안 했어요. 착각 안 했어. 여기 창문 깨져 있고. 잠깐만. 여기 열려 있다. 여기 열려 있어. 누구 있어요? 누구 있어? 아, 누가 자꾸 따라다니는 것 같아, 진짜. 돌면 아무도 없는데, 자꾸. 아, 여기 있어. 아이, 못, 잠깐만.
아, 다른 데 가면은 그냥 그때뿐이었는데 여긴 계속 그래. 아, 누가 죽었나. 2층은 제가 봤을 때 사무실 같아요. 1층은 사람이 이제 살았던 공간 같고 나머지는 다 진짜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. 2층 또한 이 공장에 관련된 사무실 같고, 근데 화학제품, 화학약품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도 있는 거 봐서는 이 공장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. 자, 일단은 만만한 데를 찾아봅시다. 일단 아, 여기 만만해 보인다. 여기다 마늘을 매달았는데? 뭐야? 마늘 많이 단 것도 아니고 지금 몇 개 안 달았어요. 이렇게 단 것 같은데? 지금? 이게 마늘 그거? 마늘이잖아. 이렇게 단 것 같아. 옴을 여기다 왜 붙여놨어? 이런 것도 처음 보네. 뭐야 도대체? 아, 진짜 왜 이렇게 소름이 끼쳐. 아, 간 족족 다 한기가 느껴져가지고 미쳐버리겠네. 근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달아놓은 걸 거야. 아이씨, 진짜 누군데? 뭐야? 왜 자꾸 군화 소리가 나? 군화인지 구든지 모르겠는데 자꾸 약간 굽이는 소리 있잖아요. 그런 소리가 나요.
왜 이렇게 여기서 진물 냄새 있죠? 우리 그 상처나고 나서 이제 상처 아물라고 할 때 그 진물 냄새 있지? 여기서 진물 냄새가 계속 난다. 누구, 아. 야, 발소리 안 들려요? 나한테 들렸었고? 어? 야, 여기 불 찬 것 봐. 와. 야, 여기 사람 빠져 죽겠다. 와우. 어, 다.
잠깐만 쉬자. 아 너무 힘들다. 아 죽을 것 같아. 좀 외국인이 붙어가지고 쟤는 진짜 붙으면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. 와 근데 쟤는 진짜 안 떨어진다. 동남아시아에 갔거든요. 근데 저거 붙으면 아니야. 저 진짜로 난리 날 것 같아. 자꾸 따라 올라오니까 내가 지금 차 지금 반대편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거든요 지금. 아 붙으려고 하니까. 저희 쟤는 지금 나 따라오려고 했던 애 있잖아요. 쟤는 내가 아까 2층 있죠, 2층. 2층인지 아니면은 그 마늘 있는 건지, 거긴지. 구나 소리, 내가 구두 소리 들린다는 거, 굽 있는 거 안전한가? 그 소리가? 지금 생각해보니까? 약간 뒤에 굽 있는 소리 있잖아요. 어디서부터 계속 눈치 보다가 이제 계속 따라온 것 같아. 내 뒤에서 느낌이 계속 났거든. 내가 그래서 아까부터 입구 계속 봤잖아요. 그 창고 같은 데 들어갔었잖아. 근데 내가 계속 입구를 보고 있었잖아요. 입구, 내가 들어왔던 입구.